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23일 또 새롭게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다우존스 4.5% 하락, 나스닥 3.79% 하락. 자, 유럽은 3.70% 독일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미국발 악재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자꾸 확산 일로로 가니까 뉴욕 필수 섹터 제외하고는 생산시설도 멈춰버린 셧다운이 발발됐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재택 근무 내지는 집 밖을 좀 나오지 마라 이런 권고들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통화스왑으로 인해서 반등을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 악재가 또 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야간 선물옵션 시장 우리나라 2.57% 하락 마감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또 하한가 베팅이 나와서 4.23% 지금 약간 반등했습니다만 다우 선물 4.11%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3.77% 하락 중입니다. 자, 오늘도 하락 출발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은 통화스왑 조치로 인해서 1246원까지 일단 내려왔는데 추가로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점을 강하게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전일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야, 많이 빠지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가 6.7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이 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동시 만기일 이후로 4만 계약 가까이 강세 상승으로 베팅하다가 전일 조금 상승폭 축소시키는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현물 매도, 선물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마저 매도를 하지 않고 선물은 그래도 매수해주고 있다는 것이 반등에 조그만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지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빨리 안정을 찾기를 시장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예전에 뭐 흑사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공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공포심리가 극도로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할 수 있겠죠. 물론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금융위기는 그래도 기업들이 생산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이 소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되 위축되고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이 경색된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전부 다 집에 있어라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 그죠? 이 위기가 빨리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참 아쉬워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상당폭 하락 출발 또 예상됩니다. 자, 힘이 빠지네요, 그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기관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보죠. 그래도 셀트리온 쪽에는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제법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는 그대로 지속됩니다만 기관이 조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기관 외국인자 법 최근에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가 일본과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중국 시진핑 추석의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가 5G 인프라망 구축하는 것이니까 기관 외국인 쌍끌이자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내수 관련주, 음식료, 경기 방어 역할하는 농심 괜찮은 모습이고요. 기관이 꾸준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 관련 카카오, 네이버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게임주 중에 NC소프트와 넷마블 정도 관심 있다. 그리고 인터넷 결제 관련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 찾아라 그러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꼽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양호한 수급도 기관 외국인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G 중에서는 RFHIC도 관심 있습니다. HFR까지 관심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중에서는 농심과 오리온 관심 가져보자. 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외국인 매수도 좀 잡히고 있고 기관이 좀 더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삼성전기, SK케미칼, 스튜디오 드래곤, 네페스, 테스나 정도 관심 있습니다. 자, 과연 시장 하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얼마나 강하게 당기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점 여기 코스피는 1439, 여기 저점, 코스닥은 419, 여기 저점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전에 상승폭이 좀 상당했는데요, 그대로 다 반납한다 하더라도 여기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패닉입니다. 패닉.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소극적으로 더 관망하시면서 시장 적어도 반등 조짐 나올 때 분할, 상당히 분할 횟수를 나눠서 분할 접근을 하셔야지 한 번에 매수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나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의 음들을 사주는 듯 등 상당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7% 빠졌어요. 자, 삼성전자도 5% 이상 하락 출발. 농심, 네이버, 카카오 다 하락 출발했네요. 자, 코스피 5.9% 하락했고요. 코스닥 5.3% 하락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 인근까지 밀렸고요. 하이닉스도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 자, 현재 업종별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골고루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켜보는 곳 중에 한진칼 하나 빼고 인버스는 뭐 제외하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한 종목 있습니다. 희망이 반가. 희망이가 왜안 보이나 생각했는데. 참 씁쓸하네요. 이게 어저께가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를 한번더탁 치고 가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시그널을 확 보여줘야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는데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대로 밀려버려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매도 폭탄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죠? 규모가 소폭입니다만, 좀처럼 외국인이 매수세가 안 잡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환율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뭐 쉽게 들어오기도 쉽지 않죠. 말이 겹치는데요. 뭐 해외 시장이 박살나는 입장에서 외국인이 돈 빼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강하게 사들어온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환율 집계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환율 집계 나오는 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빠진 것은 빠진 것이고,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끌어 땡겨야 돼요. 낙폭 축소해야 됩니다. 자, 이전의 상황을 봐도, 한 번에 V자 급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오신 허니님은 2011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상황을 저는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한 번에 바로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온 10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표시해 놨던 부분인데요. 지우죠, 이제, 뭐.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급락했다가, 그죠?
반등 신호 나오고 다시 여기서 밀렸다가 끌어당기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죠? 가다가도 또 밀립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짧게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자, 끌어당겼다가 다시 밀렸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서거든요. 기간을 안 보십시오. 5, 6개월이 걸립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 싶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V자 급반등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미국이 조금만 상승해 줬으면 그래도 좀 강하게 한번 딱 땡겨주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것이 훨씬 추후 주가에 좋은 상황이거든요. 21은 오른 걸로 나온다. 미국 옵션 많이 빠진가 하고, 그죠? 반등을 해야 된다는 개연성하고는 조금 그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옵션은요, 그죠? 우리나라 옵션도 대박 떨어졌는데 같이 빠지잖아, 더 빠지잖아요, 그죠? 옵션이 많이, 그러니까 풋 옵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 강하게 한다. 그 상황은 현재 크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수준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빨간불 보인다 이겁니다. 종목들이 끌어당긴다 이거죠. 끌어당긴다 이거죠. 땡겨줘야 됩니다. 그걸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죠? 자,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100억 규모, 132억 규모로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210억 규모로 외국인 매수세 일단 유입됩니다. 기간은 156억 매도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1299계약 일단 매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끌어 당겨야 돼요. 자, 환율 1270원. 하루 만에 또 반등하네요. 1270원. 자, 미국 선물이 아까 뉴스를 들어보니 한가 베팅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가 베팅 나왔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4.2인데 여기가 멈춰 있는 거 보니 7시부터 6시부터 그러죠. 7시부터 맞죠? 제가 헷갈려요. 그죠? 1시간 당겼으니 7시부터 맞습니다. 거래 정지되어 있었던 거 보니까 한가 베팅이 나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낙폭은 좀 있습니다만 시장이 반등만 해주면 충분히 같이 돌아설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KMW 어저께 상당히 강한 폭으로 올랐는데, 그죠?
12% 올랐는데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세로 가져야 돼요.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또 강하게, 조정은 또 가볍게, 조정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진행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종목이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관심이 있는 종목, 현재 시장에서 개떡 같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섹터에 들어가 있어야지. 건설, 뭐 그죠? 조선 자동차, 철강, 금융, 보험, 석유화학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실히 바이오가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 대비 강한 거 맞아요. 셀트리온 보십시오. 1%밖에 안 빠져요. 1.6.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하락입니다. 시장이 5.24 빠지고 있어요. 5% 이상 빠지는데 시장이 4분의 1밖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한 거예요. 4분의 1 맞습니까? 대략. 그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옆에 큰 전광판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쩔 수 없이 낙폭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죠.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딴거볼뭐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 보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두드려 맞고 있을 거고요. 그죠? 기관 외국인이 패고 있을 거고. 그 다음 보시죠. 자동차도 상당히 낙폭 크고요. 조선주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건설주 꼬꾸라져요. 그죠? 낙폭 제법 심합니다. 자, 며칠 반짝였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낙폭 크네요. 자, 5G도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합니다만 대장 1, 2위는 KMW, RFH 아시는 그래도 3%대 하락. 휴대폰 부품 별로다 그랬습니다. 낙폭 커요. 자, 관심 많은 2차 전지도 전일 강하게 반등한 것에 비해서는 낙폭 비교적 작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지금, 약세 중에 약세예요. 자, 미국, 유럽, 중국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자동차 직격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근데 대충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 말라리아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상 투여를 아주 단기간으로 마무리하려는 그런 특별법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임상 실험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폭 축소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맞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려면 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쟁 빼고는 그렇게 되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전쟁과도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야, 저점을 깹니다.
양대 시장 초점을 깨요. 자, 전일 저점 깬다. 전일 저점 깬다 이야기예요. 그죠? 아직까지 전전일 저점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것도 출렁하고 내려가면, 야, 전전일 저점 깨는 것도 이건 뭐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품에 또 나올 거거든요. 무리하게 전일 강하게 올라간다 싶어 꼭대기에서 따라간 사람들 또 투매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꼭대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꼭대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흔히님이 환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 미국 선물도 저점 이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코스피 코스닥 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아까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 전환 직전이에요. 자, 지금 일본 개장 사항을 제가 다른 앱으로 보고 있는데 0.17밖에 안 빠진다. 이거 딜레이 차트이기 때문에 0.28% 하락 출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희한하네요. 안 빠져요. 자, 제가 알기로 장중에 이게 조금 그 말이 무색한 것 같은 게 이전에 미국 선물 하한가 나왔을 때 본장 열릴 때까지 거래 중단한다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여부 한번 나중에 만약에 하한가 간다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쭉 안 되고 옆으로 쭉 가면 본전까지는 수돕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서 조금 부정확한 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라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반드시 반등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등해야 돼요.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봅시다. 미국 선물이 하한가 나와서 우리나라 장중 내내 그냥 적당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적당하니 버티고 있다가 미국 장중에 그죠? 미국이 좀 반등 시도 나오면 같이 반등 시도 나오고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한가가 그냥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전화를 해봤습니다. 조금 잘못되어 있는 제가 아까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했군요. 그게 저는 솔직히 뉴스 듣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변명도 아니고요. 미국이 선물이 한가가 본장 개장하기 전에 한가가 발동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왜? 한가니까. 그러나 미국 본장이 개장되면요. 7% 이상 빠질 때 또 스탑되는 룰이 있고요. 13%로 하락했을 때 스탑되는 룰이 있고요. 20%까지 하락했을 때 스탑되는 룰이 있답니다. 미국 장중에는 많이 빠진 거 봤거든요. 그죠? 그렇게 정정합니다. 전화했습니다. 궁금하면 전화해야죠. 이거 뭐 하이닉스가 잡주처럼 움직여요. 8% 마이너스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알고리즘 매매. 그냥 기계가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기계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때려버립니다. 조건에만 딱 부합이 되면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현재 저점은 시장 지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선물이 반등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반등을 하는지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죠? 온갖 부양책을 다 내어놓아도 시장 공포 속에서 잘 반등을 못하네요. 그죠? 뭐야 이거 셀트리온 뭡니까 이거 4% 올라간 거 뭐예요 이거 셀트리온 제약 2.7% 올라간 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불안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뭐 나쁠 게 뭐 있어 올라가는데 더 나쁠 거 있습니까? 더 나쁠 거 없어 올라가는데 좋은 겁니다. 일단 야 뭐지 깜짝 놀랐어 좀 전에 너 잘못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옆에 제가 전광판 봤거든요. 여기 뻘개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또 보니까 올라가고 있네. 이게 뭐죠? 뉴스 나온 거 일단 없고 참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쪽 셀트리온 삼형제 관심 가지자 딱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게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만 정확히는 아직까지 이릅니다만 시장이 6% 인근으로 빠지는데 혼자 플러스 전환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거의 자 SK케미칼도 같이 반등하는 거 보니까 그죠? 지금 이것도 정확한 워딩 아닙니다만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국책 그죠? 사업으로 선정하고 우선 사업 대상자로 셀트리온과 SK케미칼 자회사가 지금 그것이 선정됐거든요. 야 손님은 기다렸다 셀트리온 샀다 이 말이에요. 야 급등해요 일단. 자 누가 뉴스 하나 검색해 보십시오. 시장 그대로예요. 꼼짝 안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갑자기 날라요. 뭐야 이거 뭐 5% 올라가려고 그래? 단타. 허니님이 돈 딱 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이없습니다.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뉴스 없어요. 제가 검색하기로는. 자, 셀트리온 정적 BI 발동. 시장 에서 급변동하면 호가 3개씩 이렇게 막아두는 정적 BI 발동됐다.
사포로님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3개밖에 안 보이죠? 그겁니다. 자, 옆에 연구원들 한 두세 명 옆에 있는 것 같아. 그죠? 팀원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아, 기분 좋은데요. 그것도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같이 한 팀처럼 하고 있는 것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 갑니다. 이거 왜죠? 아, 셀트리온 6% 인근가? 야. 허니님은 들고 가서 17만원 위에서 팔아먹어요. 그죠? 갑자기 3개만 올라가. 그죠? 일단 다행입니다. 그죠? 일단 다행이에요. 야, 이거 셀트리온 삼형제 무슨 이야기가 났죠? 같이 세 개가 같이 올라간 거 보니까 화병 이야기 뭐 넣은 게 있나 혹시? 그거 말고는 지금 뉴스가 아무것도 지금 잡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뉴스 들리는 거 있으면 좀 알려줘요. 전 방송을 해야 될 테니까. 그죠? 네이버로 지금 아 신나게 지금 검색하는데 아직 안 나와요.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냥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세 개가 같이 올라가는 건 무슨 소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6, 7% 인근 간다. 예야, 셀트리온 제약 10% 간다. 가자. 야 황당 황당. 와. 야, 셀트리온 제가 20만원 간다 그랬거든요. 제 라이트 핸드 간다 그랬는데 아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라이트 핸드 없이 어떻게 이거 캡처하고 할까 되게 고민했는데 지금 당장은 20만원 아닙니다만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수식 이상, 이 뭐야, 셀트리온 제약 16%가? 이것은 합병 소식 말고는 사명제가 같이 이만큼 가되, 셀트리온 제약이 16% 가는 건 합병 소식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야, 야, 티스코야, 너 셀트리온 단가 인근까지 온 거 아니야? 형이 16만 3천원, 16만 7천원 두 번 매수 의견 제시했는데, 너 단가 인근 온 거 같은데, 단가보다 좀 더 올라간 거 비슷할 거 같은데, 어? 에이, 쌈바는 3%밖에 안 올라가는데 비교하면 안 되지. 야, 밑으로 처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야, 이거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황당합니다, 지금. 단가 인근이지.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매도 때린 애들이 쫄아가지고 그냥 쇼커버링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쇼커버링 막 들어온다고요. 그거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쇼커버링 놀래가 들어와요. 그러면 바바바바박. 야, 상한가 때려라. 셀트리온 제약.
시장 6% 가까이 빠지는데 상한가 한번 때려라. 와우. 셀트리온 13% 간다 얘야. 야, 셀트리온 제약 22%가. 와우. 쫄지 말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쫄지 말고. 야야, 셀트리온 제약이가 상한가 가자. 상한가. 야, 진짜 끝까지, 끝까지 우리 유료방에 이탈 인원 없어요. 그죠? 닥터K와 같이 하고 있는 인원들, 오래된 인원들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우리 팀원들한테 진짜 고맙네요. 아직까지 뭐 섣부릅니다만, 섣부릅니다만, 이거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6%인데, 혼자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허니님 여기 17만 위에 가가 팔아먹어 이랬으면 단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 밀리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단타는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팔았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팔았으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올라가면 딱 팔아라 그랬잖아 일단. 야, 니는 왜안 파는데? 우리는 아직 배고파요. 단타 아니거든요. 그죠? 팔아먹고 끝이냐? 팔아먹고 밑으로 쳐지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허니님, You got it? 오전에 상가서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죠. 상가 가서 풀리느냐 안 풀리냐 안 풀리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좀 밀립니다 같이. 왜? 아니 뭐 단타 치는 애들 뻔한 거 아닙니까? 위에 올라가다 밀리는데. 그죠? 아까 허니님처럼 잽싸게 따라 들어와가지고 사자마자 5%씩 막 날아가는데 6%씩 5%더 먹었을 것 같아. 잘 팔아먹었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던져라고 그랬잖아. 밀리면. 근데 아직까지 뭐 모릅니다만. 그죠? 진짜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단타는. 근데 절반 팔아먹고 내려오면 절반 들고 있고. 왜? 뭐 그냥 쭉쭉 갈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면 절반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는 게 단타예요. 그거 아니고 단가를 끝내주기 잡았으니 그냥 쭉쭉 한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못 팔았으면 참고하십시오. 이거 봉하고 위로 띄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 5% 수익 중 사자마자 30분도 안 되고 5% 수익이면 뭐. 그죠? 본인이 못한다 했으니까 끝까지 들고 가봐요. 그러면 저 위에가 팔아먹어요. 그러면. 자, 저항권에 와서 그렇습니다. 셀트리온도 여기 2평선 3개, 4개 뭉쳐져 있는 저항권에 오니까 밀리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7만 넘어가면 팔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단 당연해요. 일단 당연한데 그럼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게 밀리면 안 돼. 세게 밀리면 안 되고 적당히 버티고 왔다리 갔다리 적당히 버티다가 오늘 아니더라도
적당히 버티다 그 다음날 한 번 더 치고 가야 돼. 여기를 확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대박인데 조금 차에 실현 매물 넣어봤습니다.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을 그냥 완방에 뚫으려는 시도,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 많이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의 갑이다 그랬습니다. 최고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모양이 괜찮아요. 자, 지금 안 듣고 계신데 여기서 살 수 있다, 그죠? 이런 부위에서 사 들어가야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단타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중장기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얄짤없이 수행에 옮겨야 돼요. 그래야 단타를 할 수 있어요. 어그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플랜 A는 17만 위에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으니까 플랜 B로 넘어가야죠. 이제 플랜 B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일단 매수 잡히고 있고, 카카오, 넷마블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는 매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 삼성전기 매도 나오고 있고, NC소프트 매도 나오고 있고, LG 이노텍 매도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매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외국계 매도세 핵심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군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셀트리온 고만 밀려. 자, HFR 매수 들어오고 있고, 자, 오늘 기자회견 이따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합병 소식 기자회견 하는 건가? 야, 좀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 내지는 여기 이런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유 지금 이 수시장에 이만큼 몇 프로라도 수익이 어디야 하고 그냥 끊고놓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까 허니님처럼 아침에 그냥 과감하게 때려버렸는데 붕 날아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돼요. 끌어 당겨야 됩니다. 그게 오늘 내지는 추후 셀트리온 삼행제의 주가의 향방은 오늘 얼마나 세게 밀리느냐, 아니면 밀리다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상당 부분 셀트리온 관심 있고, 그죠? 셀트리온 때문에 닥터K 방송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닥터K 팀원으로 함께 하시려면요, 링크 걸려 있으니까 방송 안내, 링크 걸려 있습니다. 세모 표시 있죠? 세모 표시. 그거 누르면 방송 안내로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누르고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진단키트와 백신 결과 진행 현황 발표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게, 그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번 같은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백신 관련은 거의 임상 마무리 중이다. 뭐 한 달 정도만 기한이 더 있으면 시중에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끝나는 거고, 그죠? 3교대로 1년 6개월 걸릴 거를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풀로 인원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 전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 13,000원이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한 거야, 지금. 13.4에서, 야, 이거, 진짜. 줬다 뺏는 게더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20, 아까 20 몇 프로 갔습니까? 24%까지 갔었는데 10% 토해냈어요. 실망하긴 이릅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비울게요. 시장이 마이너스 6%대인데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위안을 삼을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조금 비우시고, 매수단가인 건 다 왔거든 지금, 그죠? 셀티는 밑에서 잡은 분들은 플러스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제 다시 또 좀 빠집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키트 관련 기자 간담회를 앞두고 급등하고 있다. 개발 진척 상황과 인체 임상 가능 시점. 좀 짜증나요. 갔으면 좀 강하게 가야지.
자, 미국 선물은 아직까지 시원찮고요. 환율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1279원이에요. 이거 뭐 통화 수업도 안 먹히는 겁니까?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장이 6.5% 빠지고 있는데 혼자서 날아가더니 원위치 되면 진작 당연히 시장 영향 받죠. 그죠? 시장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장 마치고 과연 무슨 뉴스가 나올지. 어떤 발표를 할지, 그냥 두리뭉실한 발표 나오면 또 꼬꾸라집니다. 그건 맞아요. 두리뭉실한 발표 나오면 그냥 꼬꾸라지는데,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한번더 치고 갈수 있습니다. 시장이 사 들어갈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발표한다는 소식 하나에 그냥 붕붕붕 날아간 상황인데, 좀 아쉽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실망하기는 이르다. 시장이 마이너스 6.5% 양대 시장 빠지고 있는데,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좀 그래도 아쉽긴 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중국 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혹시 장중에 미국이 선물이 하한가 베팅 나오던 것 풀리고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잘 챙겨보셔야 되겠고, 셀티늄 삼행제 가지고 계신 분은 나중에 장 마치고 서정진 회장님 무슨 발언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환율에 대해서도 닥터K의 칠판 강의 해놓은 거 있거든요.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